제사는 두 종류의 제사가 있다. 이 세상의 제사, 사단이 말하는 잡신들의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는 것이, 그래서 바치고 그 신들에게 우리가 돈 잘 벌게 해달라, 뭐 이제 그런 세속적인 복을 보상으로 받는 그런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늘의 제사,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죄로부터, 죄를 지어서 죽은 생명이 없는 자, 즉 성령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은 양은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제물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제물을, 그 자기 아들을 주실 거라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바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양고기 좋아한다고 인간이 하나님께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사를 조건적으로 보느냐,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로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어떤 생각으로 제사를 지내느냐에 따라서 제사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가인의 제사는 우선적 제사요, 하나님께 뇌물을 바친 제사고, 아벨의 제사는 자기가 뭐라는 걸 깨닫고, 죄인이란 걸 깨닫고, 내가 이 죄로부터, 즉 죄로부터 구원 받아야 될,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무슨 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고 받아서 죽어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구원의 길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게 제물이 양이냐 농산물이냐, 제물이 문제가 아니다. 사실 하나님을, 그런 은혜의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시켜서 완전히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로부터 무엇을 받고 싶은 하나님, 섬김을 받고 싶은 하나님, 그래서 더 많이 갖다 바쳐서 섬기면 구원해 주실 거고, 안 섬기면, 안 바치면 구원 없다 라는 가인의 그 제사, 그 두 다른 제사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자체도,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만 지금도 가인처럼 교인이 있고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벨처럼 은혜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창세기 4장의 주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가인 보고 네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기쁘지 아니하겠느냐?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으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그 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생각은 하지도 않고 네가 얼마나 많이 갖다 바치고 열심히 섬겨야만 하나님이 너의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따지니 구원이 하나도 기쁘지 않고 힘겹다. 아, 힘겹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행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로마서 3장 사도 바울을 보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 그런 말이 나와요. 자, 로마서 3장을 잠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 죄인이 없다. 왜? 율법으로는 뭐 할 뿐이다? 아, 율법을 보면, 이야, 이건 나는 도저히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를 깨닫게.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행해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행할 수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는, 야, 아, 십계명에 보니까 탐내지 말라. 사람이 어떻게 탐 안 내고 살 수 있어? 탐내는 게 무슨 죄야? 탐내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정상적인 게 아니야? 그래서 십계명의 맨 마지막에 탐내지 말지니라가 딱 나와요. 저는 그 참 하나님이 멋지신 분이라. 살인하지 말라. 그건 살인 안 하면 되지.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될 거 아니야?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죠. 도적질 하지 말라. 나는 도적질 안 해. 세금 떼먹은 일도 없고. 안식일을 기억하게 그렇게 지키라. 토요일마다 일 안 하면 되지. 기억하면 될 거 아니야? 다 지킬 수 있네, 뭐. 그렇죠? 가늠하지 말라. 나는 우리 마누라밖에 몰라. 그 잘 나갔어. 잘 나간다는 게 뭐예요? 지킬만 하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계명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왜?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가 지킬 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만든다. 근데 나는 뭐예요? 이거 지킬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율법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면 내가 죄인이 아니요. 아니지.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나는 이 율법 다 지켜가지고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네, 구원받을 수 있네, 뭐. 그건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나는 율법 지킬 수 있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뭐가 필요 없어져 버려요? 십자가가 필요 없어져 버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세상에 보내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피 흘려서 대신 죽게 하실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을 나는 뭐예요? 지킬 수 있다니까.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가끔 하긴 하는데 앞으로 안 하면 되지 뭐. 그렇죠?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 옛날에. 십계명을 보고. 그 다음에, 탐내지 말지니라. 그거 보고 약간 고민했어. 탐내는 것도 죄인가? 탐내는 게 죄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세상에 제가 눈이 이렇게 돼. 저는 옛날부터 내가 돈 잘 벌어가지고 최고로 좋은 차를 사서 타고 댕겨야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차, 삐까뻔쩍한 비싼 차를 제가 참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 갔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이야. 1970년. 그때는 한국에는 승용차가 없어서 다 뭐예요? 영업용 택시밖에 없었어. 그래서 자기 우리가 말하는 요즘 승용차로 하는 말은 그때 사용 안 했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자가용. 요즘은 자가용이란 말이 없어져 버렸잖아.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아주 진짜 그때 뭐 포니. 현대 포니, 현대 코티나, 세나라, 뭐, 지금은 아마 박물관에도 가서 찾기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차에 대해서 벤츠라는 차가 있어. 독일제. 그 미국을 다 갔잖아요. 가니까 벤츠들이 굴러댕겨. 얼마나 부러운지, 탐이 나는지. 그걸 왜 죄라고 그럴까? 그러면서, 벤츠만 지나가면, 와, 멋지다. 색깔도 어떻게 저렇게 좋을까? 이쁜 여자 지나가는 것보다 더 좋아요, 벤츠 지나가는 게. 그게 왜 죄예요? 근데 제가 죄라는 거를 알았어. 왜? 탐낸다는 게 고통스러워. 여자들은 그 고통을 잘 탐내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것 같은데, 그렇죠? 상대방 여자 막, 비싼 목걸이, 삐까뻔쩍. 그거 얼마짜리냐? 와, 이쁘다. 그러면 이제 누구가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남편이. 물론 남편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누구도 고통스러워요. 나는 어떻게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런 목걸이 하나도 없다. 고통이지. 그 고통이면 거기서 스트레스예요. 유전자 켜져 꺼져. 유전자 꺼져. 그래서 병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명. 생명적이요, 반생명적이요. 유전자 켜요, 유전자 꺼요. 유전자 끄죠. 유전자 끄면 반생명적이지. 생기가 막힌 거야.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팔자가, 아파서.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저런 목걸이도 한번 못 해보고. 그래가지고, 시내 나가서, 다른 여자들은 막 옷도 삐까뻔쩍 비싼 옷 입고 댕겨, 막 핸드백.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자기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라는 말은, 그게 우리에게는
위로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무엇이다? 언약이다. 그렇죠. 그러면 탐내지 말라. 그랬으면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너희들 탐하나 아무것도 탐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탐 안 나게 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되면 돼요? 천국 가면 돼. 천국 가기 가려면 누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생명이라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라는 선물 받으면 이 땅에 있는 거 탐내는 게 있겠어요? 그리고 천국 가면 여러분 땅에서 아무리 고급 차려도 천국 가면 이런 거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영생, 그 천국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게 되면 이 세상에 남이 가진 뭐 좋은 거 전혀 탐내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 왜? 율법은 아무도 어떤 죄인도 지킬 수 없다.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을 언제 지킬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 이제 천국을 일단 가면 사실 율법이란 것은 누구를 위한 율법이에요? 율법이란 건 지킬 수 있는 존재는 누구들이요? 천사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옛날에는 율법 그런 거 뭐 상관없어. 아, 그 뭐, 탐내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누가 살인한대. 막 그거 뭐 관심에도 없어.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을 받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은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하는 거다. 라는 뜻이구나. 그런데 같은 교인한테 돈 빌려줬는데 돈 안 갚아. 돈은 안 갚을 뿐더러 다른 교인들한테 내 험담만 해. 미워 안 미워? 미워하지 말라고요? 안 돼. 이제 그때 가서야 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십계명 하나도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교인이 돼야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겠죠? 근데 어떤 교회는 교인이 되면 드디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 빌려주고, 이제 자기 험담하는 교인. 얼마나 미워! 돈까지 빌려줬는데. 자기를 좀 안다고, 얘기를 좀 해줬더니, 그거를 막 왜곡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퍼뜨리고, 미워, 안 미워? 미워 죽겠지. 그렇게 안 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야, 마침내, 뭐예요? 우리는 율법의 요구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요 그게? 천국 갔을 때 가서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도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더 이상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닌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재창조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그때는 뭐 물론 뭐 그때는 십계명을 보면
이제 이게 필요해 안 해? 뭐, 이 구태여 나한테 이렇게, 뭐,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원수라도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해야 될,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었죠.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을 완전히 가지게 됩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지금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내 이웃이 추운데, 네. 내 옷을 벗어서 입혀줘야 되는데, 고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떡하지? 아, 이거, 30만원짜리인데, 아, 이거, 주는 게 힘들어, 쉬워. 힘들어.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그렇게 힘들게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행위. 그래서 미국말로는 율법을 일한다, 노력한다라고 표현해요. 그 헬라말로는 엘곤이라고 불러. 엘곤은 지키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부활해서 천사처럼 되면 지키려고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 저절로 뭐예요? 지켜진다. 근데 뭐 천국 가면 뭐 율법을 막 힘들게 지켜야 될 일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서로서로가 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는데. 자, 이제 그 정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다, 죄인은, 인간은 한 사람도 지킬 수가 없다. 지키는 것처럼 노력하는 그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욥기에 나오듯이 욥이 뭐라 그랬다고요? 다 저기 이쁜 처녀가 온다. 이쁜 처녀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여자를 쳐다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하나님이 처벌을 내리신다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안 볼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여 절대로 여자를 안 쳐다보기로 했다. 그렇게 힘들게 그거를 율법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 노력해야만 되는 지켜지는 이유는 뭐예요? 율법 못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 말입니다. 본성이 뭐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십계명 보면 쭉 나왔어요. 그래. 이제 9째 계명. 거짓말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10번째. 탐내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너 이때까지 십계명 읽으면서, 지킬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탐안낼 수 있어? 그 말은 뭐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못 지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지켜서 구원 받을 수가 없어.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 못 지키는 인간이라고 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는 않을 거야. 율법을 지킬 수도 없을 만큼 변질된 죄인이 돼버린 악한 너희들일지라도 나는 사랑해. 그래서 너희들 모두를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 대신 죽어주고 너희를 구원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줄 거야. 그 약속이 율법이다, 이 말이. 그래서 모든 율법을 뭐라고 부른다? 약속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오경. 그 모든 율법이 포함되어 있는 그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구약이라고 부른다고.
뭐를 약속하는? 옛날의 약속이다. 어느 때를 기준으로? 예수님 오실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에게는 구약이 돼버렸어. 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인을 율법 지키지 못해도 은혜로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책이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볼 때는 구약은 옛날 약속이야. 하나님이 옛날 약속 지켜서 안 지켰어? 지켰어. 어떻게 지켰어요? 아,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지켰잖아.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누가 지키는 거냐 하면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라고.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약이에요. 약은 뭐라고? 약속. 구법이 아니라니까. 자, 그래서 구원을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셨어. 근데 문제는 뭐 죄인들 중에 이거를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믿어주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시켜서, 상구야, 좀 믿게 만들어라. 이거를 선교, 전도라고 부른다. 복음을 전해라. 무슨 복음이 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죽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줘라. 그래서 율법, 못 지키는 율법인 줄도 모르고, 지켜야만 되는 율법인 줄로 오해해가지고, 그거 지켜서 구원받도록 하는,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 그건 안 돼. 예수님이 이미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해왔다는 것을 믿어.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은혜, 무조건적 사랑, 을 받아들여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그러니까 길, 진리, 생명, 사랑, 이것은 다 같은 거야.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볼 때요. 이제, 환자들이 볼 때는 이것은 생명이야. 왜? 생명이 들어와야 내 유전자가 변질돼서 나를 병 걸리게 한, 내 정상세포가 변질이 돼가,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암세포로 변질된 것을 그 암세포가 다시 회복돼서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 생명.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병자들을 무엇으로 고칠 수 있다? 말씀으로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병이 진짜 나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 은혜요. 그것이 바로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현대의학으로는 이제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다 이때까지 치료해봐도 방사선이라는 방사선은 죽이는 선입니다. 그렇죠? 죽이는 광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빛, 광선 그러면 무슨 광선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이요. 생명 광선이요. 그거를
흔히 이 사회에서는 생명의 힘, 생명 에너지, 생명력, 또는 생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기를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기를 받아라. 그런데 생기를 막는 것이 있다. 사랑이 생명인데 생기를 막는 것은 뭐다? 증오다. 분노다. 네. 내 돈도 갚지도 않고 심지어 교인들에게 나를 아주 나쁜 소문을 내는 상대방이 너무너무 미워서 뭐가 막힌다? 기가 막혀. 생기는 사랑인데 사랑이 막혀 안 막혀? 그래서 미우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생기, 사랑이 들어올 틈이 없어. 그러니까 내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리고 유전자가 다 꺼지면 죽을 맛이야. 그러니까 기가 막혀 죽겠다. 라는 것이 연속되고 연속되고 반복되면 결국은 병이 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 다 그거예요. 다 생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 와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으로 생기로 그렇죠. 모든 사람의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서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과학적으로 가르치는 게 뉴스타트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인은 어떻게 된 상태예요? 스트레스를 확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 보고 네가 너희 동생 아벨이 믿는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그 은혜 하나,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지 않는다. 죄가 너를 해칠 수가 없다. 죄의 소원은 그 사단의 소원은 너를 망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사단은 나 하나님을 그런 조건적, 많이 갖다 바쳐야만, 섬겨드려야만 사랑하는 하나님. 뭐로 네가 사단한테 잘못 배워서 나를 지금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죄, 사단을 어떻게 네가 알아서 잘 통제해라. 내가 도와줄게. 성령을 줘서. 그러니까 악령을, 사단이라는 악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너한테 세뇌시킨 악령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나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고 조건적 사랑이라야 그게 옳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벌 줘야 돼. 그런 그런 하나님. 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여기 고하니라. 라는 말이 참 애매한 말인데, 이거는 그 깊은 뜻은 뭐냐면,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야, 아벨 동생 보고, 너는 말이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벌 안 준단 말이야?
이래서, 이제 오히려 가인이 아벨 보고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아벨을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건 뭐요? 엉터리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따졌다 이 말입니다. 고했다는 말. 그러니 아벨은 또 어떻게 했겠어요? 형, 그게 아니야. 이제 서로 설득하려고 그 토론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 후에 그 이제 토론은 할수록 가인이 동생 아벨 말을 듣고 야, 이 무조건적 하나님이 좋긴 좋은데 그래도 뭐요?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돼요. 근데 나중 되면 또 악령이 와서 뭐라 그래? 그거 엉터리야. 이렇게 돼서, 아, 오케이, 맞아.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벌떡 주고 그래야 돼. 이래버리면 점점 어떻게 돼? 강팍해져요. 그래서, 그 후에 그렇게 아벨이 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 가인은 무엇을 그 동생 아벨이 설명하는 아벨의 하나님을 듣고 감동을 좀 받긴 받았는데 감동을 받을 때는 무엇으로 감동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런데 그 감동이 자꾸 식어. 그래서 받은 감동까지도 어떻게? 아니야, 나는 아벨의 하나님을 믿을 수가 뭐예요? 없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지만 무슨 죄는 살 수가 없다? 성령을 회방한 죄. 그렇죠? 성령. 성령의 음성을 거부해버리면 용서가 돼요, 안 돼?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용서했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해서 구원 줬다. 아이, 무슨 내 같은 놈이 놈을 하나님을 구원한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야? 뭐. 아무나 다 구원하고, 이렇게 돼서 감동을 받기를 뭐요? 거부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한다. 또는 감동을 받았을지라도 그 받은 감동까지도, 성령의 감동까지도 마음속에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소멸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아마 들에 나가가지고 또 이제 토론을 좀 했겠죠. 그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 너같이 하나님을 전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뭐요? 다 나쁜 사람이다. 그럴 수 있어. 그렇죠? 지금 그 상태요,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막 아주 악해요. 통제 불능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 그래서 너는 이 세상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 뭐 은혜, 그건 안 돼.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이 계속 살아 있으면 하나님을 잘못 전하기만 하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 죽인 이유가 그거예요. 아벨은 뭐 한 사람이요? 맞아 죽은 사람이야, 양에게. 그 성경은 아벨을 뭐 무슨 자로 불러요? 순교자. 진리를 전하다가 참 진리를 전하다가 죽었다. 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러시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걸 여기 바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벨을 죽였어. 하나님은 다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어? 이 가인을. 잡아서 죽여버렸겠지. 율법대로 하면 그래요. 조건적 율법대로 하면. 살인한 놈은 어떻게? 죽여야 돼. 사형이야. 그게 율법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 가인을 죽일 생각이 없어.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벨이 어딨느냐? 아벨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다 알면서 이렇게 생뚱맞게 이런 말을 해요? 동생을 왜 죽였어? 그럼 그건 뭐 하는 거요? 이미 가인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본인이 직접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봐도 뭐라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가인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 자, 가인은 살인을 했어. 그러면 자기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살인죄로. 그 당시 온 동네, 온 세상 사람들이 살인자하고는 상종을 안 했어. 그것도 특히 누구를 살인했을 때? 형제를 살인했을 때. 부모를 살인했다. 누가 상종해? 그래서 그 당시도 그랬어. 하나님은 지금 가인이, 하나님, 제가 우리 동생을 죽여버렸네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살인했기 때문에, 너도 죽어야 돼. 법대로 한다면. 법대로 안 해, 하나님은. 뭐라 그래? 가인을 구원하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안 보이네. 그 말은 정죄하지 않고 가인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고백하도록. 그래야 입장이 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왜 인마 거짓말을 해? 내가 죽이는 거 봤어. 그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분열이 분리입니다. 그렇죠? 그럼 죽음이에요. 만약 가인은, 제가 동생 죽였습니다. 하나님, 이 살인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용서하게 안 하게? 용서합니다. 근데 용서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자신이 무엇을 저지르는 거예요? 불법이지. 그렇죠? 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불법한, 하나님 왜 용서하는 거예요? 법대로 일단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법대로 가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법대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인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 예. 네. 그래서 가인이 죽어야 돼요, 법대로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용서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법대로도 용서할 수 있어. 왜?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가인 대신 죽게 하실 거니까. 이때는 박수 안 쳐야지. 네. 네. 이거를 다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동생을 죽인 가인일지라도, 자기 아들이 대신 죽어줄 거고, 그 살인죄를 범한 가인을 어떻게 용서하고 살려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래서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죽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저는 모릅니다. 뭐, 내가 내 아우를 맨날 보호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만드는 거야? 똥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것처럼 열 확 받았을 것 같아.
이 자식이 네가 나를 바보로 보느냐? 아 이거 이 자식이 안 되겠네. 이럴 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참으십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네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길래 네가 네 동생 아우에게 어떻게 했길래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를 하냐? 핏소리. 아벨이 아마 가인이 돌로 머리를 쳐서 죽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벨이 죽으면서 뭐를 흘렸어? 피 흘리면서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뭐요? 호소를 했다. 아벨은 어떤 하나님을 믿다가 이렇게 당했어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아벨이 피를 흘리면서 그 피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죽어가면서 하나님한테 호소를 했대요. 그게 뭐예요?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기도가 있어. 첫째, 조건적 기도. 하나님, 우리 형님이 나를 죽였으니 법대로 형님을 죽이십시오. 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우리 형을 용서하시고 제가 아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아닙니까? 형님 용서하시고, 그렇죠? 형님을 꼭 용서하시고 구원하십시오. 그게 누가 기도한 기도입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스테판이, 바울이 스테판을 돌로 때려 죽였어. 그 자기를 죽이는 바울을 그때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지. 사울을 보고 스테판이 피 흘려 죽으면서 하나님 저 사울 용서하시고 꼭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테판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를 했다 이 말이야. 사울을 구하라고. 그 기도가 응답될게 안 될게 됐죠.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 철저히 성경 한 줄 한 줄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을 안 하니까 네 동생 아벨이 죽으면서 이렇게 나한테 너를 용서하라고 그리고 구원하라고 호소하고 죽었다.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땅이란 게 입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 입을 벌렸다는 말은 입을 벌렸다라고 하는 것은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땅은 입이 있고 말하고 그럼 이 땅이란 것은 뭐예요? 이 사단을 뜻합니까? 사망. 흙은 우리는 흙으로부터 만들어져. 그래서 땅은 사망이요. 그래서 사단을 칭해서 사망, 죄는 사망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단이 그 입을 벌려 네 너의 손으로부터 너 아우의 아벨의 피를 받았다. 사단은 사단 때문에 사단이 너를 이용해서 아벨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왜 사단은 아벨을 죽이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아벨 같은 사람이 자꾸 생기면 어떻게 돼? 사단은 탈로가 나.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던 사단은 아벨의 그 설득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단의 사람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잖아. 그래서 아벨 같은 놈을 죽여야 돼, 사단은.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지금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게?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제일 미워하고 어떤 기회를 봤어라도 힘들게 하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타겟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서도 배웠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면 그 마지막이 뭡니까? 핍박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 안 둔다. 그러나 나는 너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가인 보고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니. 이게 땅에서가 아니에요. 땅으로부터입니다. 번역을.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니. 즉 사단이 이제 완전히 가인은 사단에게 어떻게 사로잡혀 버렸어. 살인까지 했으니. 그는 이제 그때부터 지금부터 사단은 이 가인을 막 공격하고 막 못 살게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그래서 가인한테 뭐라고 속이겠어? 네가 살인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벌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인이 어떻게? 내가 아벨을 죽인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엉터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죽이는데 왜 나를 이제 그래서 하나님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실소 이렇게 돼서 이제 가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어떻게 분리시키기 위한 작전이야. 그 사단의 작전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 그래서 네가 이제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는 효력이 없을 거고, 그리고 네가 어디 가서 농사를 지어도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저 살인자가 왜 우리 동네에 살아? 이래서 맨날 몬사게 구고 결국은 쫓겨가고, 그래서 사단이 너를 도피자와 유랑자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그 동생을 살인한 가인지라도 다 어떻게 그래서 내 동생 아벨이 가르친 나 무조건적 살인할 나로 돌아오라는 거죠. 가인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하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말하되 내 죄벌이 중하여 너무 견딜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네요. 사람들이 나를 다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의 충동을 받고 가인을 쫓아내려고 그래? 사단에. 그런데 가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죠. 하나님은 지금 가인을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이 가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적,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이제는 뵙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이 벌준 대로. 왜? 가인은 옛날부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가인이 하나님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하나님도 지금 자기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줘도 가인의 생각은 철저히 세뇌가 돼가지고 내가 살인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벌 준다 이 말이야. 고통을 준다. 그 생각으로부터 해방이 안 되는 거야. 철저히 물들었어요. 사단에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잖아요. 어디 정착을 못 하겠네요. 좀, 이제 그만 좀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 나를. 하나님 심정이 어떻겠어? 하나님 지금 가인을,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서 다 구원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이 가인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죽어야 안 죽어요? 가인을 위해서도, 아벨을 위해서도 죽지만, 가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변하면 돼요? 기가 꽉 막히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경상도 사람이며, 그게 알카이! 하나님이 다행히 서울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보세요. 자, 이 말을 들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참, 이 한국말 성경은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보면, 따옴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어야 돼. 그렇죠? 아니, 막 답답해 죽는다. 라는 표현이야. 자, 봅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렇지 않다요. Not so! So는 그렇지입니다. No, not 뭐야? 아니다. 그렇지 않다. Not so! 해라. 여러분, 따옴표 있고, 뭐 있어? 이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그렇지 않다고! 나는 조건적이 아니라고. 이런 거를 모르면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 다 써.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일곱 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 이 벌도 누구로부터 오는 벌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새끼가 동생을 죽인 놈이야? 내가 처리하지. 그래서 가인을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새끼는 처치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더 조건적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뭐 사단한테 더 속은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벌은 사단에게로부터 옵니다. 주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표를 줬대요. 무슨 표? 가인이 동생을 죽인 놈이라고 죽이면 그렇게 죽일 수 없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가인이 살아있는 동안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표를 주셨다 하는데, 예, 가인에게 표를 주사. 가인은 아직도 믿지도 않지만, 가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죽어서 가인도 구원했다는 표. 물론, 가인이 믿고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가인이 과연 이렇게 표를 주실 때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도 죽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표를 줬어. 가인이 받아들였을까요? 그거는 몰라. 그렇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감동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가인을 그런 놈 죽여야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철저히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 정의파래. 그 이 정의파들이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